넘치는 활기와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곳, 시장. 인월 전통시장은 매달 3일, 8일에 열리는 5일장으로 인월면을 비롯한 인근면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전통시장입니다. 인월 5일장은 조선시대 말부터 열리기 시작하여 긴 역사를 자랑하는데요. 이러한 인월 5일장이 정식장으로 개장한 건 1965년, 장을 이루는 상점이 세워지면서라고 합니다. 저희는 오늘 시끌벅적 웃음이 넘치는 인월 전통시장의 하루를 들여다보았습니다. 이른 시간부터 분주한 시장의 아침. 모두가 분주히 움직이는 시장에서 몇 시간째 묵묵히 꽈배기를 튀기는 흥분의 찐빵집이 눈에 띕니다. 능숙하게 호흡을 맞추는 두 사람은 남들 다 쓰는 기계 하나 없이 반죽부터 튀기기까지 모두 정든 가마솥과 손으로 직접 한다고 하시는데요. 배하는 기술도 있고 이제 정년퇴직 다 하고 나서 할 것도 하니까 이거 이제 신빙포로 시작한 게 아주 그냥 전업으로 됐다. 요즘은 신시대에 맞게 이렇게 개발을 해야 되는데 옛날 배운 그대로 그냥 하다 보니까 새로 신시대 입에 맞게 개발을 못하는 게 조금 단점이다. 저 공장에서 밥 같은 거 이런 거 공장에서 나온 거는 방부제가 들어가거든. 근데 우리는 이제 방부제 이런 거 일체 안 들어가잖아. 바로 전부 다 직접 만들어. 밥도요? 방부제 들어가야 오래 보관하지.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보이는 간판들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. 상인분들은 과연 이곳에서 얼마나 장사를 하셨을까요? 긴 세월을 인월시장과 함께한 상인들. 그중 늘 같은 자리에서 나물을 파시는 나물 할머니들을 찾아뵈었습니다. 오래돼서 한 30년, 34년 됐습니다. 더 11년째. 약 한 30년이 돼. 20년 됐어요. 7년, 만 7년. 가을에는 생강도 팔고 무지도 팔고 배추도 팔고 청각 파 이런 거 내는 팔아. 계절 따라서 팔아. 또 여름에는 고추도 팔고 우유도 팔고 봄에는 또 막 계절 따라 가지고 막 물며 그런 것도 사 가지고 팔고. 옛날에는 골목장 있었어. 골목장 또 까만 옷도 막 입고 한 대씩 해가지고 막 그래 했는데 이제 새로 요리 좋은 것이 있잖아. 이거만 함량마트도 팔고 어선 가서 구해요. 경남 함량 이거 경기선입니다. 여름에가 함량입니다. 옛날 시장에 비하면 좀 사람들은 이제 시골 사람들은 더 바빠지니까 시간이 바쁘니까 이제 잠깐 와서 장을 봐가시고 또 여기 둘레길이 생기면서 외부 손님들이 많이 주말 때는 더 많이 오시고 그분들이 오심으로 인해서 또 이게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또 물건도 또 시골 거니까 이렇게 금방 손님들처럼 사가시고 도시에서 또 볼 수 없는 거 좋은 것도 사가시고 또 이제 사람들이 그런 손님들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1월 시장 재래시장 보는 손님들이 더 친절하게 또 양심적으로 그렇게 해드림으로써 다음에 또 손님들이 또 와서 또 애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런 게 좀 많이 나는 그러기를 바라고 손님들한테 하고. 지리산 관문에 위치하고 있는 전통시장으로서 여기에는 인월에서만 상인들이 있는 게 아니고 경상남도 함양에서도 오고 이쪽 놈의 저 제놈의 남원에서도 오고 또 상인 여기 이제 손님들이 오는 것은 여기 아영, 운봉, 산례, 마천 각 곳에서 그 손님들이 오거든. 아주 그 옛날에는 이제 관광 손님들이 많아가지고 오고 가는 그 손님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시장. 앞으로 전망이 계속 있는 시장이 인월의 발전이 됨에 따라서 인월 시장도 더 발전되고 육성이 될 것으로 믿는 시장. 인월이 이렇게 발전 있는 시장이라는 것만 해도 아주 유명한 시장입니다. 시에서 이렇게 비도 안 맞고 눈도 안 오게 정말
이렇게 시원하고 따뜻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장사를 하고,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서로 다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손님을 대하고, 그래서 1월 시장이 뭐 여러 다른 지방에서 오신 손님들이 봤을 때, 아, 인월 재래시장은 정말 가볼 만한 곳이다. 또 구경할 만하고 또 물건을 살 만한 곳이다.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손님들한테 감사드립니다. 우리 농촌의 인월 시장으로서는 우리 농민들이 참 좋은 시장이에요. 와서 조금이라도 용돈을 내라고. 용돈이 가면 할머니들이 쓰고, 손주들도 주고, 얼마나 감사한가 몰라요. 이런 시장을.